잘해왔어요. 잘해왔다. 그거 외운데 한 어느 정도 걸려요? 먼저 몇번 읽어요. 그쵸.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단어도 잘 모르는 게 많잖아. 예. 한 시간 그다음에 걸리나? 아니요, 20분, 30분. 오! 그 정도면은 많이 외워야 되겠네. 근데 많이 늘것 같아. 일단 다 외웠으니까. 그쵸? 면접이 뭐라고? 면접 인터뷰. 그치. 무료. Free? 반대는? 요료? 유료. 요 유료. 요 요료 요료. 시민이 뭐야? 시민? It doesn't. citizen. It 대여. rent. 그렇지. 신청. 신청 application. application. 신분증. ID 카드. 여기서 외국인들이 신분증이라고 많이 그래. 근데 신분증, 해보세요. 신분증. 증. 근데 찡으로 들려. 신분증. 신분증. 그렇지. 선택이 뭐야, 선택? choice. 정장. suit, formal suit. 그렇지. 택배. post office. 그렇지. 뭐지? 패키징 같은 거. DHL 같은 거. 잘했어요. 오, 마음에 들어. 자, 오늘 25번, 26번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듣고 물음에 답해. 이제 계속 잘 듣고 물음에 답하는데 어려운 정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제 네. 어휘 보케뷸러리도 조금 더 어려운 게 나오고, 그쵸? 이번에는 컨셉, 중심 생각을 고르는 거고, 맞나 틀리나 그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서 중요한 것 같은 거는 메모를 하면 좋겠지. 자, 여자가 먼저 말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만든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곳은 기존의 놀이터보다 크고 넓지만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모래밭과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고 작은 언덕도 있어요. 언덕 옆에 오래된 통나무들도 놓여 있고요. 이곳에 오면 아이들은 언덕을 오르거나 통나무를 타보기도 하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해요.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자유롭게 놉니다. 여기까지. 힘들었어? 네, 힘들어요. 엄청 힘들죠? 네.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2, 3, 4. 아이들은 노는 놀이터는 공간이 넓을수록 좋다. 놀이터에 다양한 놀이 가구를 또 기구를, 실천 놀이기구, facility. 아 기구를 또 실초해야 한다. 설치, install, installation, 설치. 설치해야 한다.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는 상상력을 기르기에 좋다. 놀이터에 있는 놀이 가구의 관리를 놀이기구에. 기구의 관리를 조히 해야 한다. 네, 1, 2, 3, 4 중에서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1번. 맞아요? 틀렸는데? 틀렸는데? 언제도 공간이 넓을수록 좋다고 언제 그랬어?
아, 좀 헷갈리게 될 수는 있겠다. 약간 헷갈릴 수는 있겠다. 공간이 넓을수록 좋다가 중심 생각은 아니야. 1번이 헷갈리게 만들어놨는데 그거는 함정이야. 놀이터의 다양한 놀이 기구를 도실조해야 한다. 놀이 설치, 기구. 설치 인스톨레이션. 설치한다. 설치. 놀이 기구가 없는 놀이터는 모르는 단어 맞나요? 상상력 뭐예요? 상상력, 기르기. Imagine 그 power, imagination. 기르기. Encourage, 기르다. 뭘 이렇게 nurturing 하는 거예요. 놀이터에 있는 놀이 기구의 관리를 thoroughly 철저하게 completely thoroughly 그런 소리죠. completely 해야 한다. 어떤 거 같아? 몰라요. 모르겠어? 일단 놀이터에 다양한 놀이기구를 더 설치해야 한다. 이거 맞아요? 지금 남자가 말하는 놀이터에는 놀이기구가 없다 그랬어. 우리 미끄럼틀, 뭐 그네 그런 걸 다 없애버렸어, 그 놀이터는. 그죠? 그 다음에 놀이터에 있는 놀이기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놀이기구 자체가 없는데 뭐를 관리를 하겠어. 그러니까 2번, 4번은 완전 틀린 거야. 그러면 1번이 헷갈리는 건데 1번은 놀이터에 노는 공간이 넓을수록 좋다는 게 중심 생각이 아니라 뭔가를 사람이 이미 싹 세팅을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만 노는 것을 없애고 그냥 통나무 놓고 개울 놓고 언덕 놓고 그래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nurturing 해주자. 그게 중심 생각이니까 3번이 맞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거 이따가 다시 한번 어휘를 복습해 볼게요. 자,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골라봐봐. 1, 2, 3, 4 중에. 이 놀이터는 기존 놀이터보다 작아졌다. 인종을 위해 놀이터의 안전을 위해 안전, safety. 아, 안전. 안종을 위해 놀이터의 통나무들을 치웠다. Remove 했다. 치우다. 이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물놀이를 할 수 있다. 놀이터 안에 물에 빠들 없애고 언덕을 만들었다. 언덕 뭐예요? 언덕은 이렇게 힐 같은 거. 낮은 힐. 뭐가 맞아요? 몰라요. 그냥 걸러요. 4번. 이게 되게 어렵구나. 일단 이거는 비즈니스에서 안 쓰는 단어들만 꺾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울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린이들이 노는 거니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제인이 비즈니스 터미널리지는 많이 알지만 이렇게 어린이에 관한 이야기는 쓸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단어도 좀 공부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외워야 될 것 같아. 이것도 조금 어렵겠지만 자 그러면 놀이터라는 게 플레이그라운드예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 러시아에도 플레이그라운드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미국의 플레이그라운드랑 비슷해요? 그네 있고 미끄럼틀 있고 뭐 그래요? 네, 또 좋아요. 더 좋아? 더 좋아? 그렇구나. 자, 기존 이거는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야. 기존 계약, 뭐 현재 계약, 신규 계약, 기존 직원, 신규 직원, 기존 뭐 회의실, 신규 회의실, 뭐 이렇게 기존 new 뭐 뭔 거 같아? 기존이 main existing. Existing. Existing playground와 어떻게 다른가요?
선생님께서 만든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물어봤어. 이 남자가 놀이터를 만드는 선생님인 것 같아. 그래서 이곳은 기존의 놀이터보다 크고 넓지만 더 크고 더 넓지만 똑같죠. 크다는 거는 big, 넓다는 건 spacious. 그네. 그네는 뭐야? swing. 그네가 swing이야. 미끄럼틀. 미끄럼틀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 거 뭐라 그러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슬라이드. 아, 슬라이드. 슬라이드. 미끄럼틀 같은 놀이 기구. 놀이는 play죠? 기구는 facility. 그래서 놀이 기구로 꽉 차 있는 Six Flags 같은 거를 우리는 놀이 동산이라 그래요. 놀이 동산. 그 파크 있죠. 놀이 공원. 놀이 공원 혹은 놀이 동산. 예. 그런 기구 퍼실리티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instead 대신 모래밭. 모래는 뭔지 알아? 모래. Sand. Sand. 밭은 field. Sand field니까 그냥 이게 sand를 말하는 거겠지. 모래밭과 물이 흐르는 개울. 개울은 아주 작은 stream 같은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있는 stream 같은 거. 있고 작은 small under hill. small hill도 있어요. under hill 옆에 오래된 통나무. 오래된 old죠. 통나무는 네. 뭐야? 통나무. 오통나무. 오통나무. 오통나무? 보통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거. 아. 이런 거를 통나무라 그래. 이런 거. 그죠? 통나무들도 놓여 있고요. 이곳에 오면 아이들은 언덕을 오르거나 통나무를 타보기도 하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해요. 이거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지. 언덕을 오르다. 오르다는 climb up. 응? 언덕을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거지. 올라가는 거지. 놀이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만든 플레이 퍼실리티. 그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뭐 모래밭에서 놀고 개울에서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미지네이션을 increase 하는 거야. 응? They develop their imagining power. 그런 거를 상상력이라 그래. 상상력. 무한하다. 무한은 한계가 없는 거니까 한계는 limitation이거든요. 한계가 없다. 무한하다. Unlimited. Unlimited imagining power. 그런 거죠. 그죠? Skill. 그런 skill. 무한하다의 반대는 유한하다예요. 유한. 아까 지난번에도 무료 있었고 유료 있었죠. 없을 무, 있을 유. 무료, 유료. 무한한, 유한한. 그렇게 무유를 항상 외우세요. 그거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발휘하다. 그런 imagining 그 skill, power를 expand 하는 거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자유롭게 놉니다. 야, 이거는 자기가 보통 쓰는 말은 아니지만 뭐 이런 스타일의 센텐스들을 외우면 이런 시험 치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 특히 토픽. 이거는 리딩 할 때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지금 수업 끝나고 10분 동안 외우고 또 다음 시간 전에 10분 동안 또 외우세요. 자기는 20분이면 한 패러그래프 외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바이바이. 바이.